네, 빨리 정해요. 짜장면. 한우 짜장 곱빼기 하나랑 그냥 하나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비가 짬뽕에서 짜장면 곱빼기를 먹을 거예요. 다른 분이 한 분이 요청해 주신 건이 있어서 짜장면 두 그릇을 먹는 거 좀 어렵고 지금은 점심시간이 오래서 짜장면 곱빼기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와주세요. 네, 오늘은 이비가에서 짜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 곱빼기고요. 온돌밥도 나왔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12시 넘었어. 집 들어가니까 씻고 나오니까 한 시도 돼. 진짜 먹었는데. 드세요. 곱빼기 너무 많은데? 떨어져서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? 내 곱곱해졌어. 저희가 물고기인데 짬뽕국물 안 드시겠지? 뭐라 그래? 짬뽕국물? 볶음밥이야. 이런 제한 없대잖아. 소금 짜장이라서 너무 향이 강해요. 24살짜리 짠 넣으면 얘네가 3장 받잖아요.
그 중에는 제일 나아요. 2명 봤어. 4명 봤어요? 4명 보는데 그나마 다 더 찍겠지. 그나마 젊은 친구 봤는데요? 그나마 그냥 커블리죠? 깡통만 먹으면 정원인데요? 이거 아니야 신입인데? 부담스럽지 않은데? 아니 그 어떻게 이게 사람이 있어야지. 엄청 애기 다루고 진짜 최연소 아니에요? 저희 너무 저희 소문에 소문에가 그러면은 뭐 하면 아 몰라 이쪽이 곱빼기 아니었어요? 네. 어, 바뀐 것 같은데? 딸이지 딸. 딸은 찍었으면 아무도 버리죠. 왜 막타에 있으면 좀. 근데 내년에 신화예요? 얘기하지 말라고. 아직은 안 돼요. 점심이. 점심에 소식을 할 때. 완성됐습니다. 짜장과
짬뽕을 주세요. 짜장면 맛있긴 한데 짬뽕을 드세요. 네. 그래도 소고기 특유의 향이 많이 나서 좀 독특하고 신선한 맛이긴 했어요. 그래도 짬뽕 드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